자, 3회 최고다방 강평을 시작합니다. 문제점에서 설문의 문제성을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사실. 간단하게만 언급해줘도 됩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거의 두줄 정도 썼는데 어쨌든 쟁점 파악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쓰는 것도 하나의 스킬일 수 있겠어요. 비 항공사가 취소 심판을 제기해서 인용 재개를 낳았는데 A 항공사는 결국 취소 인용된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이죠. 비로소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입니다. 행정 심판을 거칠 때 취소 소송이 대상이 되는 것이 원처분이지. 원처분은 이미 취소가 돼버렸죠. 재개인데 원처분주의 재결주의부터 써줘야 돼요. 그렇다면 행정 심판을 거친 경우 취소 소송의 대상. 여기는 사실 원처분주의 재결주의를 써야죠. 그리고 원처분주의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19조 단서의 재결 고안의 위법에 내용상 위법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인용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오히려 A 항공사의 원고적 격을 논의하는 건 상관이 없어 보여요. 자, 우리 뭐 최참여가 정말 열심히 써줬어요. 정말 고맙네요. 결국 여기서 핵심은 이 제기된 고의한 위법이 의미가 뭔지를 쓰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오히려 원고적 격은 관련 논점으로 쓰는 건 상관없어요. 쟁점을 명확하게 쓰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이 점수에 큰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다음. 쟁점 도출하는 건 상당히 잘하고 있네요. 질문과 관련해서 행정소송 불복할 수 있는지, 즉 협의 소익이 문제가 된다는 걸 정확히 써줘야 됩니다. 자, 기속력은, 그렇죠. 기속력이 인용재결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부정하는 다수의 판례에 가장 중요한 논거가 되죠. 그래서 기속력을 좀 많이 써준 걸로 선회가 됩니다. 다시 이면을 발급해야 하는 재처분은 부담하게 되고, 인용재결을 다투어 취소할 수 없다. 그렇죠. 결론 잘 냈습니다. 비항공사의 노선 면허 발급 거부의 취소가 취소의 대상이 되느냐? 뭐가 문제가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이 취소돼도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러한 인용 처분 자체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을 다툴 소익이 있느냐? 이 부분은 협의 소익에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확히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경험 관계가 시험에서 나왔을 때 우리 채점자가 아주 잘 써놨어요. 경험 관계에 있을 때 타인에 대한 경험자에 대한 인용 처분을 다투면 제3자 소송이죠. 이때 경험 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을 다툴 소액이 있느냐? 왜? 거부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경험자에 대한 인용 처분이 일단은 존재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협의 소액에 관한 내용을 많이 쓰는 게 여기에서는 핵심이었어요. 원고적 격보다. 거부 처분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원고적격 인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거죠. 여기에서는 핵심은 소의 이익이었다는 거. 우리 채점자가 제가 할 얘기를 그냥 다 써줬네요. 그렇죠. 무명항고소송. 처분이 임박했을 때는 예방적 부작위 소송과 현상유지의 가처분을 써야 됩니다. 아주 키워드 현출 좋아요. 자, 침해가 임박했으나 아직 처분에 발령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침해가 구체화되지 않은 거죠. 자, 이 부분은 아주 잘 썼어요. 공개 결정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A급 쟁점이라고 했죠. 공개 결정에서는 판례를 정확하게 연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명단공표의 처분성을 인정했다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요. 공개 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해야 하고, 그리고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를 하지 않은 건 본안 판단의 문제로 봤어요. 그리고 공개 결정은 그 공개 결정에 따른 공표 행위는 단순 집행 행위에 불과한 걸로 봅니다. 물론 그 공표 행위로 일반인이 알수 있도록 대조로 알렸기 때문에 처분의 성립 시기는 그때로 봐요. 판례 연출을 조금 더 정확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개별 통보가 없는 것이 본안 문제일 뿐 처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판례 키워드를 정확히 써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일반론 좀 쓰는데 판례를 좀 정확히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소송의 유지라는 이 단어는 소송이 계속될 수 있느냐, 유지될 수 있느냐,
협의 소익을 물어볼 때의 키워드죠. 소의 이익입니다. 자,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많이들 좀 못 썼는데 이거는 지금 법원 행시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우리 쪽 법전형 모의고사에서도 나온 거기 때문에 좀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시험에서 많이 나오니까. 원초본주의, 재결주의가 문제가 된다? 그럼 원초본주의, 재결주의 결론만이라도 좀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원초본주의를 전제한다. 그렇죠. 인용재결의 형성력이죠. 인용재결이 불리한 원처분이 되는 것이므로 이게 이제 학설들 중에서는 취소재결이 비로소 불이익을 발생하니까 사실상 새로운 원처분으로 봐야 된다는 견해가 있긴 하지만 반대하는 학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 2조 1항 2호에 보면 처분 등이라고 돼 있잖아요. 사실 처분과 재결을 우리 조문구조에서는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결을 처분이다. 물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결인데 새로 불이익의 원처분이 되는 것이므로 이거는 교수님들이 볼 때 좀 오해 소지가 있네요. 왜 썼는지는 이해할 수는 있는데 좀 오해 소지가 있어요. 다음. 자, 질문 형태 이렇게 그대로 써주는 목적이 좋습니다. 그렇죠. 49조 1항에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용재결을 다투는 건 기속력에 반한 대로 쓰고 있어요. 답안지에 쓸 때는 잘 썼어요. 49조 1항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점. 두 번째, 행정의 통일성 확보에 반한다는 점. 행정심판의 제도 취지 자체가 행정부 내부의 자율적 통제의 기능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신속한 권리구조에 반할 수 있다는 점. 왜요? 보통 60일 내 재결을 해야 되거든. 30일 연장이 가능하죠. 그래서 인용재결이 나와서 국민은 권리구조에 됐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처분청이 나 이거 연장할 수 없어. 소송 제기. 그럼 1년 이상 또 지날 거 아니에요? 다음. 비항공사가 취소로 갈 법률상에 이건 협의 소익이죠. 여기는 비항공사가 취소로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이거 써주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질문 형태하고 뭔가 좀 매칭이 안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쟁점을 좀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장관은 불복할 수 없고 판례에 따르면 비항공사는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을 다툴 소익이 있는데 지금 소익을 안 쓰고 지금 원고 적격을 썼어요. 거부 처분에 직접 상대방은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을 다투는 건 원고 적격은 당연히 인정되죠. 쟁점 이름이 되는 거 어딘가에 좀 써줘야 돼요. 예방적 부작위 소송 이런 것들을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통으로 쓰는 것도 뭐 상관은 없는데 웬만하면 조문, 판례, 소결 정하는 데만 판례하고 소결은 써줘야 돼요. 처분, 조문 쓴 건 잘했어요. 관련된 판례 보이게 줄 바꿔서 쓰면 좋을 것 같아. 이럴 때는 이게 점 하지 말고 반가로 1, 반가로 2 이렇게 잡아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명단 공개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판례 연출이 있어야 돼요. 병역 의무 기피자에 대한 명단 공개 리딩 판례니까 리딩 판례를 써야 됩니다. 리딩 판례 이런 거 말고 좀 많이 쟁점을 정확히 잘못 썼어요. 1차 결정이 최종 공개 결정에 흡수되는지 사실 이제 흡수된다고 봐도 되긴 하지만 1차 결정은 독립된 처분이 된다 뭐 그렇게 보지는 않았죠. 최종 처분이 나오면 최종 처분을 다투면 되기 때문에 처분을 인정할 필요 소익이 없다고 봤어요. 그리고 처분성을 인정할 필요성 자체가 없다고 봤어요. 이 부분은 잘 썼네요. 1차 결정 후에 명단 공개 행위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러면 흡수돼서 이제 소멸하니까 별도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결론은 잘 썼네요. 판례 아직 암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결론을 맞추는 건 의미가 있죠. 협의의 소액.
직권 취소는 촉발하고 처벌이 상실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소액이 없다. 그렇죠. 이미 소멸했고 계속 반복이 위험이 없다는 점. 왜? 판례 변경에 따라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험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 답안지가 쟁점을 정확하게 관련 판례의 현출을 한 답안지가 많지 않네요. 지금 보니까. A항공사 재결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느냐? 면허 발급의 법적 성격까지 논의하는 건 상관없어요. 즉, 특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취소 심판을 재개할 수 있느냐? 이거는 지금 질문하고 좀 동떨어져 있어요.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쓰고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을 써야 됩니다. 행정처의 불복 가능성. 여기는 쟁점 잘 잡았어요. 인용재결에 대한 행정처의 불복 가능성. 그런데 원고적격이 아니라 경원자 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을 다툴 소익이 있느냐. 여긴 소익인데 다들 법률상 이익이라는 단어 때문에 원고적격으로 많이 썼네요. 안타깝게. 근데 중요하니까 꼭 알아둬야 돼요. 경원자. 소익과 관련됐다. 거부 처분의 상대방은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원고적격 인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자, 가처분과 집행정지 오늘 객관식에서도 나왔지만 민사와 다르게 본안 소송 계속 중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분에 임박했다. 그러면 예방적 금지 소송으로 가야 돼요. 지금 예방적 금지 소송 쓰면 위에 이거 쓴게 지금 의미가 없어져요, 지금. 예 쓰고 현상유지의 가처분. 특히 여기는 문합판검이 있으니까 그걸 써줘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의외로 최고 답안 강평을 지금 하면서 보니까 쟁점을 제대로 잡은 답안지가 거의 없어요.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19조 단서 재결의 고유한 유법의 내용상하자 포함 유보,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19조 단서 적용서 이렇게 연결되는 논리구조 기억하시고, 그리고 경원자 관계에서 인용재결에 대한 처분처분 불구복 가능성, 이 쟁점과 그리고 경원 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라고 써있지만 얘는 12조 제2문의 법률상 이익이니까 소익이에요, 소익. 이거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리고 공개 결정 관련된 그 중요한 쟁점은 별도로 공부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그 실전 답안과 압축 자료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해설을 줄여놓은 게 압축 자료. 이걸 답안지 분량으로 만든 게 실전 답안인데, 이 실전 답안과 압축 답안을 보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좀 연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빗불 정도로. 그리고 소익 관련해서 경원관계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을 다툴 소외이익. 이거는 빗불에서 A급 사이. 그리고 명단 공개 결정 관련해서는 이건 거의 뭐 A급이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복습 동영상 복동이 촬영을 마치겠습니다.